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는 25일부터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네, 정부는 지난 19일 대학에 배분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최대 50% 범위에서 줄여서 뽑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라고 물러서지 않던 정부가 많게는 1,000명, 절반을 줄이는 안으로 타협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한 상태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어제 저녁 회의를 마친 후 정부가 나름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의대 정원 조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도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치킨게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25일부터 의대 교수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하고 5월부터는 의대생 집단 유급도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이번 주 내로 가질 계획이지만 의협 비대위는 정부와의 1대1 대화만을 고수하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회담에도 나설 계획이어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해법도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또 제22대 총선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8명이 나온 만큼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중재나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